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. 그러나 이때 갑자기 눈빛이 달라집니다. 활기를 되찾은 두 장감독. 대기실에서부터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팀인데요. 네,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강항종 감독은 지금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. 오늘 서울 지역 예선인가요? 정말 죽여줍니다. 집에서 보면 어쩌시려고 정말 좋아하시네요. 못 보겠어요. 야, 저 지금 왜 벨트가 풀릴 정도로 네. 화끈한 무대였습니다. 벨트를 보고 있었어요? 예, 아 특히 이 공연 참 그 재밌었고요. 특히 후반부 아주 내가 이렇게 놀라긴 처음이네. 예, 그 예, 그 그리고 정말 그 이게 내가 뭘 자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? 특정한 거를 어필하면서 섹시미를 하는 거는 이거 너무 직접적이고 재미가 없어요. 물론 뭐 장항준 감독처럼 일차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. 그 이후의 거는 생각 못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좀 깊은 거를 보게 되거든요. 사실 저도 장진 감독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네. 공감 안 합니다, 저는. 그러니까 넌 보기 안 좋았냐고. 또! 네, 모르겠습니다. 그 이 각자의 그 기준이 있고 요거 판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부터 하겠습니다. 아, 잘 봤습니다. 하지만 저는 불합격입니다. 남성 두 분 남았어 아직. 남성 두 분 남았어. 자, 장진 감독님. 오늘 이 무대를 가지고 합격이라는 단어를 느끼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팀의 운명은 다음 팀 먼저 보고 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워킹 댄서 팀 에스피버입니다. 같은 미용실 다니시는군요. 지금 메이크업 때문에 이제 많은 관객분들도 좀 헷갈리실 텐데 나이 구성이 저랑 권도연씨 이제 갓 20살 됐어요. 최고 연장자가 20살 그리고 가장 어린 친구분이 17살 그리고 오늘 보여주실 거는 워킹 댄스라는 춤입니다. 맞습니다. 잘 봤고요. 분명히 아까 섹시댄스를 표방하며 추었던 팀이 그분들이 하려고 했던 안무와 어떤 모습까지도 그 똑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에게서는 어떤 섹시함을 발산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대단히 아트적인 걸 더 많이 느꼈어요.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볼게요. 남성 댄서들의 절대로 뒤지지 않는 또 파워풀하고 절도 있는 동작 굉장히 그 신선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. 판정 들어가겠습니다. 더 멋진 거 보여주세요. 합격입니다. 합격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지역에서 통과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비슷한 컨셉트의 댄스팀은 합격. 좀 전에 그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? 오늘 이 무대를 가지고 합격이라는 단어를 느끼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그래서 저는 합격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보셨죠?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뒷구멍으로 호박씩 가는 스타일이에요. 장은준 감독님. 예, 저는 그 이게 뭐야? 네. 장은준 감독님 잘 생각하세요. 이 남성 시청자들이나 남성 관객들은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. 예. 그런데 다만 뭐냐면 엄마나 와이프랑 보기 좀 힘들다는 거. 예. 이게 너무 이렇게 막 팍팍 막 이니?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박할리 감독님처럼 발전시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으면 합격이에요. 아, 말도 안 되네. 예, 예, 축하드립니다. 아... 지역 예선 통과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이거는 말도 안 돼. 이럴 때는 좀 아이러니해요. 예. 여성 신사위원이 두 명이고 남성 신사위원이 한 명이었으면 예. 또 어땠을까? 작년 같아서 힘들었죠. 예. 아, 축하합니다.